여러분 모두와 함께 수행하기는 어렵다 해도 수도자답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더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울러 병상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주 보나벤투라 수사님께서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를 가득히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허리는 동여매고 등불은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든지 문을 두드리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주인이 와서 보니 깨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들은 복됩니다. 진실이 말하거니와 주인이 허리를 동여매고는 그들을 밥상에 자리잡게 하고 다가와 시중 들어줄 것입니다. 밤 2경이든 3경이든 주인이 와서 보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들은 복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늘 깨어 하느님을 찾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뢰도록 합시다. 주님, 청소년들이 순수함을 간직하며 가족들과 친지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선교지에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영육간에 건강히 지낼 수 있는 음성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심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우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오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구베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제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광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잔치에 자주 참여하여 현세에서 도움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